안녕하세요. 예수비전성결교회 안니한 목사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을 보면요, 돈 문제, 여자 문제 이두 가지가 굉장히 더럽습니다. 돈 문제, 여자 문제 없는 이단들 본적 있으세요? 영적으로 악하니까 드러나는 결과도 악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JMS 정명석이라는 이단 교주가 있죠. 안타까운 거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맹종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가스라이팅이 심하게 되면은요, 더 이상 이성적인 판단 능력이 제대로 가동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추종하겠죠. 이 정명석 씨는 여자 문제가 굉장히 더럽습니다. 너무너무 추악해요. 지금 78살이죠. 이 사람은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홍콩 등에서 여신도 추행, 성폭행, 이 범죄 때문에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 2월 달에 출소를 했습니다. 10년간이나 감옥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성범죄로요. 근데 여전히 추종자들이 있었죠. 거기다가네요. 감옥 살다가 나왔으면 정신 차려야죠. 야, 내가 성범죄 저지르면 또 감옥까지. 보통은 이런 생각이라도 할거 아니겠어요? 그런 개념이 없죠.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명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홍콩과 호주 국적의 여신도, 한국인 여신도에게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참 추악하고 더럽죠. 그래서 판결을 받았어요. 23년형입니다. 78살 먹은 사람이 23년형을 받으면 100살 넘어가지 감옥에 있게 되는 거죠. 항소를 했어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사실은 완전히 격리를 해야죠. 영구 격리도 해야죠. 이미 수많은 피해자들이 있었고 또 새로운 피해자들이 생겼는데 이거를 더 강화를 해야 되는데 항소심에서 이게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래서 23년에서 17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17년도 적은 기간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23년에 비해서 6년이 감형됐으니까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00세 넘어서 출소한다고 제가 예전에 방송을 내보냈었는데 100세 전에 출소하게 생겼어요. 100세 전에. 또 100세 전에 출소해서 성범죄 또 저지르는 거 아닌가? 다 늙어가지고. 근데 하기야 뭐 지금도 78이면 늙었잖아요. 그죠? 근데 젊은 여자들을 그렇게 평생 잊지 못할 상처 속에 허우적거리게 만드는 끔찍한 짓을 저질렀어요. 안타깝죠? 정 씨의 여신도 성폭행 관련해서 그 옆에서 이제 심부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추종자들. 그들도 이제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2인자로 알려진 김모 씨. 징역 7년 선고받았고요. 또 3년 선고받은 민원국장 김모 씨, 그다음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받은 간부, 여기도 이제 상고를 했는데 기각을 해가지고 전부 다 형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도 죄질이 나빠요. 7년이 아니라 사실 그 이상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법원이 이단에 대해서 사이비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피해 있게 만든 이런 잘못된 집단들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간에, 이제 100세 가까이 감옥 살다가 나오면은 엉뚱한 짓 못하겠죠, 설마. 또 하겠어요, 그죠? 근데 거기 아직까지 빠져있는 사람들. 유튜브 채널을 보다 보니까 뭐 정명석 목사님이 죄가 없는 이유, 이렇게 해서 영상을 올리는 젊은 여자애가 또 있더라고요. 정상이 아닌 거죠. 불쌍하고 안된 인생이죠. 이런 사람들도 좀 빨리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단 사이비가 이렇게 설치는 거는 한국교회 책임도 커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차곡차곡 제대로 가르쳐 줬어야 했는데 그렇지를 못하니까 말씀으로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어긋난 이야기를 가르치는데도 저항 없이 받아들이고 미혹당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말씀 성경에 성도들이 더 집중하도록
목회자들이 전력을 다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